안녕하세요. 이천에서 요리하고 있는 정미경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들으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활기차 월요일 시작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할 요리는, 그 요리할까요? 네. 맛있는 요리가 돼야 될 텐데. 오늘의 요리는 새콤달콤 쫄면을 할 거예요. 네. 아, 지금처럼 더울 때 먹으면 정말, 정말 짱 맛있어요. 새콤달콤 쫄면을 할 건데, 레시피는 다 받으셨죠? 재료를 보면 양배추, 그 다음에 오이, 당근, 콩나물, 그 다음에 삶은 계란, 쫄면이 필요하고요. 소스는, 전기풍 고추장, 그 다음에 고춧가루, 물엿, 설탕, 간장, 다진마늘 1티, 그 다음에 식초가 필요해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 게, 양배추와 당근, 오이는 얇게 채를 쓸 거예요. 근데 요거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에 냄비 중 소스팬 보이시죠? 네, 여기에 제가 키친타월을 깔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란하고 콩나물을 씻어서 계란하고 함께 여기서 중 소스팬에서 삶을 거예요. 네. 물은 한 요 정도 컵만 넣고, 여기 키친타월을 깔고, 위에 계란, 닦은 계란하고, 콩나물을 넣고 할 건데요. 우리 콩나물 어떻게 삶으세요? 물에 넣고 삶죠. 그러면 이 콩나물에 있는 영양소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물을 하나도 안 넣고 이 상태에서 5단에서 10분만 가열하면 돼요. 그래서 끝난 순서대로 콩나물을 5분 있다가 건져내고요. 그 다음에 5분 더 있다가 계란을 건져내시면 돼요. 그래서 콩나물이 들어가면 되게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냄비가 더 물을 많이 안 넣고도 야채들이 익죠? 그래서 너무 영양소 파괴도 안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양배추와 당근, 오이는 얇게 씻은다고 돼 있잖아요. 네, 계란을 같이 한꺼번에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감자, 고구마 같이 삶아도 서로의 맛이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채를 얇게 씻을 건데, 제가 이거 요리할 때 얇게 채 쓰는 걸 모르고 되게 크게 했더니 그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예요. 야채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거 칼 설명을 금요일날 김은순 리더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미경 리더님이 설명을 해주셨나요? 그렇죠. 맞아. 박미경 리더님이 해주셨죠. 이 칼, 저도 산토크 칼 너무 좋은데, 이게 뒤에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칼질 하다가 정말 되게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칼질이 서툴러서.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 칼끝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게 칼등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얇게 이렇게. 긴장되니까 잘 썰려요. 더 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당근은 이렇게 얇게 채썰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앞두고, 우리 양배추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얇게.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요리를 해서 이렇게 얇게 채를 써서 갔더니, 거기 요리 배우시는 분들이 이거 채 칼로 썰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손으로 제가 다 썰었다고 했더니 남은 거 자기 주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샌드위치에 쓰시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 드리고 왔어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엄청 얇게 잘 썰리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칼로 유자를 담궜는데요. 정말
제가 유자를 보고 양이 너무 많아서 저걸 다 어떻게 쓸었지? 했는데 정말 이 칼로 쓸고는 손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야채는 요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오이는 중간에 잘라서 속을 좀 파내고 얇게 추출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이제 할 거예요. 소스는 소스 만들 때 마른 순서부터 넣으세요. 마른 순서 어떻게? 설탕을 먼저 여기다가 두 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소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두 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통이 되게 활용도가 많아요. 여기다 설탕 담고 이게 옷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얘가 진짜 유기농이잖아요. 통을 너무 활용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제가 두 티 먼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식초를 넣을 건데 여기 보시면 식초가 두 가지의 식초가 있어요. 청정원 여기 얘도 사과식초고요. 얘 오뚜기 사과식초인데 제가 이 청정원 사과식초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새콤해야 되는데 새콤한 맛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 청정원 거는 맛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오뚜기 여기 사과식초를 썼더니 확실해. 그래서 요 식초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식초 제가 두 티잖아요. 두 티 말고 보니까 두 티보다 한 티를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더 맛있더라고요.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그 다음에 네 간장. 우리 아메이 저는 이 간장 정말 사랑해요. 이 간장. 모든 요리를 이 간장으로 다 해요. 정말 맛있는 여기에 보면 가스오비스도 있고 다시마도 들어가고 맛있죠.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물엿을 한끼 누르는데 저는 물엿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 강봉성 명이조청 요거를 사용하는데요. 요거 인포마당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키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 있죠? 고추장. 여기도 우리 정기품 아미 고추장인데 정말 천연 100% 국산이에요. 그래서 요 고추장을 거기 레시피에 보시면 세티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세티가 싫어서 세티를 넣으니까 그 고추장의 뒤에 남는 그 텁텁함 있잖아요. 그 맛이 저는 좀 조금 싫어서 제가 고춧가루를 두 티를 넣고 고추장을 두 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깔끔한 맛이 나서 더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추장 여기 두 티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거 아시죠? 저희 레몬 이거 마법의 가루. 이 마법의 가루를 많이 넣으시면 얘 맛이 너무 강해서 레몬 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내 말이 다시 돌아와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 양념장을 살짝 더 숙성해서 시켜서 드시는 게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면을 삶아야 되겠어. 우리 면 삶을 때 이거 면 어떻게 뜯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안 배웠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뜯는 것보다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끝에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다 봐봐요. 다 돌아가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죠? 끝에, 양쪽에 끝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와 대박 마술이죠. 어? 저는 이거 마술 되게 놀라웠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우리 이제 제가 미리 물을 끓였답니다. 그래서 물을 네 뭐 아 네 정희언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얘는 중소스팬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밥을 되게 많이 해요. 소삼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물이 끓어오르죠. 그런 다음에 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머나 어떻게 어머나 아 여기 콩나물 아 콩나물이 다 됐어요. 이거 콩나물을 좀 담을 수 있는 데를 네 이거 얘네 왜 이렇게 파래 콩나물이 먼저 건져 주세요. 콩나물을 먼저 건져 주시고 네 네, 남은 거 일단은 냅두고 제가 나머지 계란을 더 익힐게요. 조금만 더 익힐게요. 어머나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면으로 돌아와서요. 면에 보세요. 이거 거품이 나죠? 거품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부어주세요. 면 삶을 때 한 번만 더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끓어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건져서 찬물에다가 헹궈주시면 돼요. 네, 끓어오르죠? 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거 끊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친카 타월을 깔았잖아요. 키친 타월을 깔아서, 아, 왜 종이를 거기다가, 네, 두 번 끓어오르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때, 지금 끓기 시작해요. 네. 덜 익었어요. 조금만 더 둘게요. 조금만 더 둘게요. 네, 이거 조금만 더 둘게요. 네. 이거 하는 동안 제가 여기 저게 지금 방금 계란하고 콩나물하고 삶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종이호일을 깔았죠. 근데 왜 너네 죄송해요. 종이호일을 왜 깔고 하냐. 그, 먼지 나고, 더럽지 않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있을지 몰라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면을 끊는 동안. 네. 네, 됐어요. 그리고, 네. 잠깐, 면을 제가 건져내서, 여기다가 찬물에다가 헹굴게요. 네.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실까 모르겠네. 안 보여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면을 지금 씻는 동안에, 네. 죄송해요. 잠깐 없어졌죠? 면을 씻는 동안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종이 호일에 대해서 우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요오드 용액이에요. 제가 왜 요오드 용액을 들었냐면, 지금 방학 시간인데, 방학 시간을 상기시켜서 이거를 물에다가 넣을게요. 만약에 이게 천연 펄프면, 이 요오드 색깔 그대로 나고요. 재생 휴지 같으면은, 이게 파란색, 남색 색깔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이제 계란이 다 삶아졌어요. 이거 계란은 찬물에다가 넣고 식히셨다가 까면 돼요. 네. 요리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담그시면 요오드 색깔로 나죠. 그래서 키친타월 요거 천연 100%고요. 펄프,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 여기 아메이에서 나오는 키친타월이에 유황 킴벌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브라질산 유칼립투스랑 펄프랑 그다음에 캐나다산 침엽수 펄프를 사용한 100%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 100% 천연 펄프예요. 그래서 무향료, 무형광 증액제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건 이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쓰시던 휴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건 재생 휴지인데 한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용액과 만나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재생, 그러니까 한번 쓴 휴지를 다시 휴지로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얀색을 좋아한대. 그래서 표백제를 놓고 그다음에 이게 점성이 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전분을 넣어요. 그래서 전분과 요오두기가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의해서 이렇게 파란색, 남색이 보인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휴지를 써보시더니 그 기존에 그냥 아메리카 말고 기존에 파는 것도 제가 요오두를 넣어봤더니 그것도 요오두 색이 나요. 근데 이 질감 있죠. 질감이 아메이 휴지가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먼지도 안 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거 사용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면도 다 삶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팅을 할게요. 영사나 그거 하는데. 도와줘. 네, 여기 보면 양배추를 먼저 여기다 깔아주세요. 양배추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면을 여기다 놓고 묻힐게요. 네. 면을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양념된 고추장을 넣어서요, 이거를 묻혀주세요. 보이시죠? 여기. 네. 이렇게. 되게 맛있겠죠? 네. 요렇게 묻혀준 걸 여기 데코할 때 요거를 여기다 놀려주세요. 네. 올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썰어놓은 여기에 요거 넣기 전에 네. 요거를 여기다 오이를 먼저 올려주세요. 오이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쓴 양배추, 아니, 당근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란을 여기 반숙으로 제가 삶았어요. 미리 삶아놓은 걸 여기다 딱 올려주신 다음에, 소스를, 요거를, 죄송해요. 콩나물을 익혔는데 콩나물을 빼먹었었네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옆에다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양념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쫄면이 완성됐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다가 깨를 얘를 살짝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올릴게요. 저기다가. 일로 오세요. 네. 여기.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요리는 완성됐답니다. 매우실 것 같아서 요거 XX 음료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오늘의 요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여기서 오늘 줌 라이브는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